쥬라기 월드 에볼루션 2의 1주년 기념으로 새로운 어트랙션이 추가되었죠. 무료로 짚라인 어트랙션이 추가가 됐습니다. 이렇게 탑승구가 있고요. A 탑승구에서 아마 B 탑승구까지 이 라인을 타고 이동을 하면서 이제 밑에 있는 뭐 공룡들이나 선사시대 파충류들을 볼 수가 있게 될 텐데, 손님들은 공원을 방문하거나 짚라인 어트랙션 탑승을 즐길 수 있고요. 하늘을 가로질러서 서식지를 볼 수가 있다고 하죠. 손님과 마찬가지로 짚라인을 또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럼 바로 한번 가보시죠. 짚라인 테스트를 위해서 예전에 만들었던 미국 남서부 웹에 들어왔습니다. 자, 어디다 지으면 좋을지 한번 좀 찾아보죠. 어디다 지을까? 그 공룡들을 짚라인을 타면서 보는 걸 생각을 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. 아, 이렇게 울타리에다가도 지을 수 있습니다. 울타리도 되고 그냥 일반 맨땅에다가도 가능합니다. 맨땅에다 해가지고 반대쪽으로 연결을 하면은 그렇게 탈 수가 있겠죠. 자, 근데 이게 만약에 울타리에다 짓게 되면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데다가는 좀 하기 힘들겠다. 수정을 하지 않는 이상 공간이 딱딱 안 나와요 지금. 어? 이게 아, 거리 제한이 좀 있네요. 어? 거리 제한 있고 땅 높이가 높으면 탑의 높이도 높아진다. 오! 이거 잘 사용하면은 높은 지대에서 낮은 지대로 내려오면서 탈 수 있는 그 있잖아, 우리 강원도 같은 데 가면 이 짚라인들 보면 보통 산악 지역이 있어가지고 높은 데서 이렇게 밑으로 타고 내려가는 그런 구간이잖아요. 어, 그런 것도 표현할 수 있겠네. 자, 일단 제약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도를 좀 지우고 만들면 가능할 것 같거든? 자, 얼른 지어져라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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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이 차이가 좀 있네요. 오, 그래. 근데 이게 그거지. 이게 진짜 짚라인이지. 자, 일단 보도 연결할게요. 보도 대충 연결하고. 야, 이건 뭐지? 자, 아니 자이로 쟤 왜 저렇게 다니지? 루트가 저게 아닐 텐데. Nope. 지금 관람객 진입이 불가가 떠가지고 이걸 좀 수정을 좀 해야겠다. 그러면 짜자잔. 됐죠? 야, 뭐야, 벌써 탄다. 탄다 벌써. 오오, 오픈하자마자 바로 타요. 오오, 야 빠르다. 야, 짚라인 왜 이렇게 빨라. 아, 하긴 이렇게 빠르긴 하겠다, 높은 데서 내려오니까. 오오, 내려다보고 있어. 오, 막 슉슉 가요. 오픈하자마자 그냥 바로 손님들이 탑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야, 막 이렇게 손짓하면서 보는데 너무 빨라서 이게 식별이나 되겠냐?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좀 스릴 있게 볼 수는 있겠네. 속도감이 꽤 돼요. 지금 이렇게 봐도 속도감이 있는데 1인칭으로 봤을 때는 또 얼마나 빠를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. 방향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. 탑승구는 그냥 높네요. 이게 지형 때문에 높아지는 게 아니라 탑승구는 높은 데서 출구 쪽으로 낮은 방향으로 내려갑니다. 그게 원래 짚라인이지. 아, 오, 뭐야? 아, 이렇게 탑승하게 되어 있네. 그냥 막 나는 이 카메라로 이동했을 때 바로 그냥 또 지 멋대로 움직일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에요.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저기 지금 짚라인 탑승 저 W버튼을 눌러야지 이제 저 출구까지 가는 건데, 오, 이렇게 강조 표시를 하면은 밑에 이제 공룡들이 어디 있는지 파란색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자, 그럼 바로 한번 타보죠. 오, 뭐야. 오호. 오, 이게 모가지가 이렇게까지 돌아간다고? 모가지가 좀 많이 돌아가긴 한데, 오, 뭐야. 요렇게 탈 수 있습니다. 야, 되게 냉정하게 끝난다?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, 좀 성의를 조금만 더 해서 착지하고 발을 이렇게 내딛는 그런 모습까지 좀 연출을 해주지. 역시, 무료라고 그냥 또 대충 깔짝 만들어 놓은 느낌은 있는데, 이렇게 보니까 또 아까 그냥 봤을 때보다는 조금 느린 느낌도 있어요. 엄청 빠른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고 그냥
요 정도 속도. 어. 그리고 바로 끝. 야. 아, 진짜 너무 냉정하네, 진짜. 이거를 잘만 이용을 하면 밑에 이제 여러 공룡들을 보면서 공원에 좀 더 재미있는 그런 어트랙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이게 끝이다. 뭐가 더 없어요. 자,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어트랙션 짚라인 살펴봤고요. 재미난 게 있으면 또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채널 성장을 위해서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